오늘은 앱코에서 새로 나온 스냉쿨러 테티스 T360을 해볼 건데요. 성능이 크라켄과 맞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펌프가 호스에 달려 있고요. 펌프 속도가 5200rpm이에요. 보통 3000대거든요. 뭐 3600 이 정도인데 이는 5200rpm인 게 특징입니다.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.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. 삼성화재 퀵 유저 가이드 설명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에 틀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뭐가 잘못됐을까? 팬을 시스템 팬에 연결하고 펌프를 CPU 팬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이 쿨링 팬을 CPU 팬에다 연결하고 펌프를 이제 펌프나 시스템 팬 이런 쪽에다 연결을 하거든요. 이제 AS가 3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죠. 5년이 맞습니다. 구성품 RGB 허브가 들어있어요. 타사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. 공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. 어우, 선이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. 이건 무슨 선이지? 아, 펌프 연결하는 선이구나. 아, 이거는 검정색이네. 펜 PWM Y자 케이블이죠.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. 백플레이트는 이거 하나로 다 하고요. 조립이 특별하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팬은 조립되어 있지 않고요. 저는 조립 안 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. 오, 마크를 3개 놨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스티커였으면 좀 베기 싫었을 텐데 PWM 선이 있고요. 5V ARGB 선은 Y자로 되어 있습니다. 파란색 크리스탈로 주변이 되어 있고요. 이게 돌아가죠? 돌아갑니다. 이게 펌프고요. 여기에 펌프 선 이걸 연결하는 것 같아요. 이거 펌프 전원선이 여기에 있는 게 선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. 백플레이트 조립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. 뭐 위아래 없는 것 같고요. 이 구멍하고 원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안 맞아요. 안 맞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. 이것도 위아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나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. 한쪽을 먼저 걸고 해볼까? 오, 한쪽을 먼저 걸고 하는 게 편하네요. 우리 걸스가 있어요. 걸스가. 여기 걸스가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.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한쪽 걸고 잡고 누르면 됩니다. 광고는 소음인데 앱코는 팬이 좀 안 좋잖아요. 요것도 마음에 안 들고 케이스에 간섭이 생기고요. 테티스는 이렇게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네. 오케이, 이거야. 이게 조이는 나사인데요.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구멍이 뚫린 나사는 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. 이거 전동으로 박으면 안 됩니다. 끝까지 밀고 들어가거든요. 끝까지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장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 브라켓이 휘어질 정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손 토크로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세게 조이지 않게. 이렇게 하시면은 펌프랑 케이스랑 간섭도 안 생기고요. 호스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얍. 오, 이게 세로가 원래 방향인가봐요. 이게 테두리는 이쁜데 이 가운데가 너무 커요. 가운데가 너무 크니까 이걸 조금 줄이고 크리스탈을 더 크게. 팬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펌프는 소리나요. 속도를 풀로 올려야 돼요. CC팬 1에 펌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. CP팬은 쿨러고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기 눌러서 여기 있잖아요. 이거 눌러서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. 자, 이거를 풀 이렇게. 아, 소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5400, 5200 넘게 나오네. 테티스는 이렇게 속도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. AI어 펌프에 꽂으면 조정을 안 해줘도 될 거예요. 지금 얘는 펌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선이 여기까지 와야 돼. 이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시스템 팬은 썼고요.
이 성능이 좋은 게 아마 이 펌프가 빨리 돌아서. 근데 희한하게 그 소리는 안 나네. 뽀글뽀글 그 소리는 안 나네. 아, 이거 하얀색으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고 보니까. 아, 이거 뭐, 이게 깜장색이네. 생각해 보니까. 화이트가 아니네. 아, 아쉽다. 화이트로 해주지.